언니는 회전목마요. 왜요? 네. 너무 아름답잖아요. 난 노잼이라고 할까 봐. 누워야지. 토요일 밤 워터밤 오늘의 주인공. 토요일 밤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줄 워터밤의 여신이 떴다. 선미 트와이스 다이언 권은비. 왕따를 쓰고 왔네. 환영합니다. 워터밤의 그녀들. 한 분 한 분 소개 올립니다. 강렬한 퍼포먼스의 신 선미 함께합니다. 선미. 인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선미입니다. 네.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야. 옆에 우리 배우 황정민 씨랑도 인사를 좀. 그냥 빵 터지네. 예, 풀어주셨으면 됐죠. 예. 자, 그리고 팝팝 튀는 퍼포먼스 퀸입니다. 나연 함께합니다. 자, 그리고 떠오르는 퍼포먼스 천재 권은비. 따로 뭐 한혜랑 뭐 대결한 거예요? 지금 쓰고 있는 거는? 이거는 저희 이제 혜미의 선생님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. 야, 안 그럴 텐데. 네, 진짜 만들어주셨어요. 가사를 어떻게 들어야 되지, 그지? 네? 가사는 이렇게. 아, 이게 돌아가네. 뒤쪽이 다 막혀있는데. 돌아가네요. 아,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. 외기로, 외기로. 저희가 시킨 게 아니에요. 본인이 직접 워터밤의 밤을 지금 분장을 하고 오셨습니다. 좋습니다. 은비 씨는 오늘 놀이공원에 오는 마음으로 놀토에 왔다. 아, 저는 이제 놀토 세 번째 오게 되었는데요. 네네, 세 번째 방문. 굉장히 설레더라고요, 오는 길이. 작가님과 인터뷰를 하는데도 그것마저 설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씩 그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를 갖고 왔습니다. 아, 비교가 돼요? 뭐야 그게? 비교를 좀 해보려고 왔는데. 어떤 놀이기구인지. 네. 일단 넉살 선배님은 넉살 그 스윙 아세요? 스윙? 스윙 알죠. 네. 왔다리 갔다리. 네. 왜요? 머리카락이 스윙 같아서. 그냥 냅다. 동현 씨, 동현 씨는요? 저요? 바이킹이요. 바이킹 잘 어울린다. 오, 제일 약간 해적 건데. 느낌이 있잖아요. 해적 느낌으로. 해적 느낌이 있어요? 많이 고민한 것 같진 않아. 그냥 툭툭했네. 애들이 나오는 지금 보내는 거 아니야? 추장 느낌이 있어. 태연님은요? 태연이는 회전목마요. 왜요? 너무 아름답잖아요. 우아하지? 난 노잼이라고 할까 봐. 우아하지? 우아하지? 회전목마가 약간. 왜 본인이 찔려? 언니는 노잼이니까요. 재미는 없지. 본인이 찔리지 마. 언니는 노잼이니까요. 이럴 거 아니, 얼마나 재밌는데, 얼마나 재밌는데.